21st century. Thought life was playing crazy tricks on me. I found you hanging out at the coin lodge. 안녕하세요, 김강렬입니다. 강렬하게 시그널 하우스에 입성했던 사자 강렬 씨. 시그널 하우스에서는 막내였는데 회사에서는 대표님이죠. 새로운 브랜드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일적으로는 저는 좀 더 많이 바빠진 것 같아요. 아, 되게 자주 보시고 재방송도 보시고 또 돌려보시고 한 번 더 보시고 계속 보세요. 아, 첫 등장에 저는 굉장히 셌어요. 드라마에서 이런 소리 네. 앉으세요. 아버지가 보시기에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. 뭐 그런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아 이거는 좀 너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감정이 섞여 있다 보면은 되게 속이 좁아지잖아요. 좀 되게 유치해지고 좀 그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너는 뭐 그런 걸 그렇게 하냐 뭐 이런 말도 듣고 그랬어요. 야, 아버지랑 저런 대화를 한다는 게 참 부럽네요. 그러네요. 네.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를 하든 좀 스스럼 없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런 환경이라. 오빠한테 나는 수가 내가 그거를 써먹거든. 제 조업자는 초등학교 친구예요. 아, 저는 신성주고요. 강렬이랑 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금 사업 같이 하고 있는. 방송을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재미가 없어서 한 편도 안 봤었는데. 네. 어, 찐친이네. 제일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보러 이제 가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제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생각이랑 다르게 좀 자상하다. 처음에 딱 이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을 때도. 아, 일단 이제 이사를 왔어요. 사무실 옆으로. 한 10초 정도 걸리거든요. 이 친구가 너무 일찍 오고 이래가지고 저는 좀 점심에 출근하는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지. 퇴근을 해도 이제 바로 출근을 해도 되고. 요즘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좀 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